황세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람 이 몸에는 끝없이 염증이 생겨납니다.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맑은 공기만 마시고 그리고 이슬만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염증이 생길 리가 없죠. 근데 뭐 돼지고기도 먹고 뭐 소주도 한잔 하고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도 받고 뭐 나름대로 또 이제 무리를 하고 이러다 보면 몸에서 끝없이 염증들이 생겨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시골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몸에 좋은 거 유기농 뭐 이런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드신다 그러면 염증들이 훨씬 더 적게 이제 생겨나겠지만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뭐 우리의 그 환경이라는 게 있죠. 뭐 햄버거도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몸에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인스턴트 음식들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이제 그런 걸 먹다 보면 이제 몸에서 염증 물질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나게 되죠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정한 비율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. 뭐 그 정도만 돼도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좀 푹 쉰다든지 이러면 이제 염증이 이제 소변으로, 대변으로, 그리고 이제 뭐 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무리한 게 이제 막 이렇게 과로가 된다든지 쌓인다든지,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찌르고 뽑고 굽고 뭐 이런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드신다. 드시게 되면 몸에서 이제 그걸 다 밖으로 배출을 할 수가 없죠. 소화 흡수를 다 못 시킵니다. 그러면 염증 물질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. 어디서부터 제일 쌓이는 거 아니? 이 장에서부터 이제 먼저 쌓이게 되는 거죠.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뭐 간단합니다.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요 뒤로 나옵니다. 그러면 그걸 소화시키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. 소장, 대장이 있는 부분이죠. 거기서 음식을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밖으로 잘 뚫려 빼버리면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염증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염증들은 몸에 구석구석에 이제 쌓이면 여러 가지 병들을 만들어냅니다. 특히 이제 이 치아에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잇몸이 붓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고 눈에 염증이 생기면 눈병이 생기게 되죠. 귀에 염증이 생기면 뭐 여기에 이제 귀가 곪는다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고 목에 뭐 염증이 생기면 편도선 이제 염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림파선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체에 뭐 염증이 고이고 멈추고 쌓이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. 만약에 무릎에 생기면 관절염, 뭐 허리에 생기면 뭐 디스크니 척추염이니 뭐 또 간에 생기면 간염 뭐 신장 생기면 뭐 신장염 이런 식으로 끝없이 염증과 관련된 그런 이제 병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. 그러면 이제 그 병에 안 걸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염증을 만드는 뭐 이런 게 기름에 튀기고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음식들을 드시지 말고,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음식들, 그리고 이제 운동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, 충분한 휴식을 잘 취하면, 당연히 염증이 뭐 조금 생기더라도, 똥으로 잘 빠져나가고, 소변으로 빠져나가고, 땀으로 빠져나가고, 그리고 안에서 몸 자체에서 그 염증 물질을 제거해가지고, 여러분들이 병이 걸릴 리가 없죠. 근데 우리의 현대 생활이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저 역시도 이제 보통 뭐 지방이라든지 서울 같은데 이제 운전해서 이제 한번 갔다가 내려오면 거의 하루에 1000km 정도를 이제 운전을 합니다. 뭐 거기서 하루 쉬고 내려오면 좀 다행인데 이제 보통은 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뭐 경기도 한번 돌고 부산까지 내려오면 아침에 한 5시,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한 12시 정도에 이제 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혈압 이렇게 재보고 하면 팍 올라가 있죠. 그리고 뭐 심박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재보면 물론 이제 이 가정에서 이렇게 뭐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이렇게 요즘 인터넷 보면 다 팝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재보면 깜짝 놀랍니다. 당장 병원에 가가지고 이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죠. 요즘은 뭐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 재는 게 있습니다. 이제 뭐 저는 뭐 의사나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지는 않아도 이게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금 무리한 날 제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수치가 아주 안 좋죠. 자,
이렇게 이제 우리 현대 생활은 무리를 안 할래야 무리를 안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생활들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저 나름대로 뭐 이대로 계속 이제 염증 물질이 쌓이다 보면 이제 장에 이제 뭐 우리가 음식을 몇 개를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음식들이 뭐 쌓여가지고 저기 뭐 가스를 만들어내고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러면 뭐 장에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생길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끝없이 염증 물질들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현대의 그 복잡한 그런 생활 속에서 염증을 사실은 피하는 것은 어렵죠. 자, 그럴 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자신한테 뭔가 방어를 해야 되죠. 내 인체를 위해서, 또 내 건강을 위해서, 또 내가 건강해야만이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이건 인연들한테 내가 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. 저는 요구르트를 먹습니다. 매일 요 황세란 유인균으로 만드는 요구르트를 먹습니다. 보통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요구르트는 조그만한 거, 요런 거 4개짜리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보통 한 2세트 아니면 3세트 정도를 먹는데 그럼 12개죠. 3세트 같으면 제가 먹어봤자 끼고도 안 갑니다. 12개 해봤자. 그래서 또 가격도 보통 이제 마트에서 세일할 때는 조금 싼데 뭐 우리 동네 조그만한 이제 슈퍼에 가면 그냥 4개 5개 하니까 이게 제법 가격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아예 만들어 먹습니다.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. 근데 그 기계 해봤자 이렇게 들면 딸랑딸랑딸랑 들릴 정도로 아주 가볍습니다. 안에 열밖에 없습니다. 그 밑에.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마트에서 파는 우유 있죠. 우유 2리터 우유를 굽고 유인균을 넣고 약간의 당, 약간의 설탕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꿀을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꿀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딱 넣고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눌러놓으면 뚜껑 닫고 스위치를 눌러놓으면 그 다음 날 되면 이게 아주 맛있는 요구르트가 되어 있습니다. 당을 넣는 거는 이제 미생물 먹이죠. 미생물한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얘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. 뭐 완전히 그 밥을 굶어 놨는데 무슨 힘으로 일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밥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의 당을 넣는데 이제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요구르트가 되면 이제 2리터짜리 요구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. 우유 한 병 해봤자 얼마 안 비쌉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우유를 갖다가 뭐 유기농 우유, 뭐 저지방 우유 뭐 쪽 하는데 그거 발효 잘 안 됩니다. 제일 싼 거. 뭐 이렇게 평범한 우유 있죠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개 사는데 한 개 깨워주는 거 이런 우유가 발효 제일 잘 됩니다. 예,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. 그래서 그걸 2리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런 통에 세 군데다가 담아 놓습니다.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아침에 하나, 또 점심 때 하나, 저녁에 하나. 그럼 하루에 2리터 요구르트를 유인균으로 만드는 요구르트입니다. 그러면 맛도 굉장히 담백하고 또 유인균이 몸에 유익한 인체 균이죠. 그걸 가지고 발효를 시켜놨으니까 상당히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그래서 이제 그걸 하루에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한 달 정도를 되면 이제 속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자리를 잡죠. 그러면 이상하게 이제 똥 누는 게 좀 수월코. 그리고 이게 밑으로 쑥쑥 둘러 빠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뭐 우리가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해가지고 좀 나쁜 게 좀 몸에 들어갔다 그래도 아침에 똥 쑥 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? 나쁜 게 안에 많이 안 머물게 되면 염증 물질이 아무래도 적게 생기겠죠. 그런 식으로 둘러빼고 둘러빼고.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좀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술 많이 마신 날에는 그 다음 아침에 요구르트를 한꺼번에 그냥 2리터씩 먹습니다. 아침에. 그러고 나면 점심 되기 전에 한꺼번에 요구르트를 2리터를 먹었으니까 똥이 당연히 나오겠죠. 그러면 이제 똥을 이제 좀 푹 싸고 나면 그냥 이제 속이 좀 편안하고 좋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몸에서 우리가 이제 나쁜 물질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. 찢고 뽑고 뭐 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가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인스턴트 음식들, 라면, 그다음에 햄버거, 피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맛있어서 제가 먹기는 먹는데 먹거나 하면 그냥 이상해 속도 좀 거북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먹더라도 오래 안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밖으로 부터 그렇게
빼내면 좋지 않을까. 이게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젊었을 때는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그 다음날 똥 탁 싸고 그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조금 아래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요구르트를 먹으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염증 물질들을 자꾸 빼내는 거죠. 예, 그걸 빼내므로 해가지고 몸에 안 쌓이고로 하는 거 이게 저의 건강 비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염증을 현대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다.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라면 안 먹을 수도 없고 햄버거 안 먹을 수도 없고 피자 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먹어가지고 몸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독소들이 쌓이기 전에 다시 또 몸에 좋은 황사란 유인균으로 만드는 요구르트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먹음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먹음을 해가지고 이걸 둘러 빼면 한결 편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. 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가 이제 자꾸 와서 오늘 요 영상은 요거로 끝내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